안녕하세요. 온리뷰 신발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힙합수지입니다. 네. 네. 약간 좀,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저번에 농구 코트 받아? 그렇죠. 네, 그 버전이랑 비슷한데 한번 또 볼까요? 쫙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에어조단 DMP1 레트로 하이라고 써 있는데 에어조단 1을 만든 건가요? 그렇죠. 아. 저번에 이제 DMP7은 네. 7을 이제 DMP 패키지로 나온 거고 그렇고. 이거는 DMP1을 1을 패키지로 조단 1을 DMP1 패키지. 아. 자, 이렇게 해서 잡아 주시죠. 손상되면 안 되니까. 이게 까는 맛이 있거든. 언박싱. 언박싱 되게 좋아해 사람들. 그러니까요. 나도 좋아하는데 사람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네. 게임 방송 할 때도 박스 까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오, 지금 보시면은 조선 원 아웃솔이 이제 아웃솔이 이렇게 각인돼 각인이라는 표현이 맞나? 인쇄돼 있습니다. 인쇄되었죠. 이걸로도 진품 가품 구분이 좀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죠. 가품에는 이런 종이가 안 들어있는 거 그렇겠지. 아니에요. 이런 정성이 있으면 진짜를 사겠지 또. 그렇죠. 네. 조던 형님은 알지만 조던 시리즈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버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던 원. 네. 그런데 이 색깔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린색인가요? 네. 초록색? 초록색. 네네. 네. 근접샷.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탄생 배경부터 해서. 이제 DMP1. 네. 그 박스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 제품은 보스턴 셀틱스. 네. 유명한 이제 80년대. 네네. 우승팀이죠. 이 네네. 팀을 이제 마이클 조던이 69득점을 하면서. 크, 69점이요? 네. 와. 기록을 세웠던. 그 당시에 와 69점 그 컨셉을 이제 기념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럼 이게 보스턴 컬러? 네. 시카고 불스. 시카고 불스. 네. 시카고 불스야 뭐 워낙 이제 성남항소 그 얼굴이니까 알란색이. 다 아시니까. 네. 그러면 이 에어조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엄청났겠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거의 2박 3일 이제 캠핑을 했었는데 역시 또 제품을, 캠핑에 기여하는 나이키. 네. 브래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이들. 아 사실 이 제품? 예. 왜 이 제품이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새로 나온 컬러라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관심을 못 받았는데 네. 발매 이후에 많이 이슈가 되고 네네. 오히려 더 이 제품을 많이 신게 됐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예뻐요. 네. 색깔 조합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요. 야, 사실 그 조던 형님 하면 거의 막 이런 좀 색깔이잖아요. 정렬을 상대로 유니폼 색상에 맞춰서 빨간색이 꼭 들어가고 검은색도 들어가고 흰색이랑 검은색 들어가고 보스턴 팬들 입장에서 좀 약간 언짢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레이커스나 보스턴 팬들은 아무래도 네. 80년대 이제 영광을 함께하고 있었는데 90년대 마이클 조던이 등장하면서 많이 진 그러니까요. 마이클 조던의 어떻게 보면 유명세에 굉장히 헌신한 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LA 레이커스도 그렇고 보스턴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거 보스턴의 농구 팬분들은 조금 안 싫을 수도 있겠다. 보이콧 한다거나 뭐 약간 이 버전의 안티라든가 난 이 버전 싫어 막 이런 뭐 표현을 온라인상에서는 하지 않았나요 혹시? 네 그랬죠. 아 그랬었어요? 네. 근데 주로 거의 이 컬러가 워낙에 실착을 많이 하고 이게 많았어요. 처음 나온 색깔이면서 패키지들? 네. 아 그러면 요 패키지를 사서 요거는 보관하고 네, 요걸 많이 요걸 신고. 사고 신고. 국내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 국내에는? 네. 해외는 어때요, 해외는? 해외는 아무래도 이 제품이 뭐 거의. 거의 뭐 탑? 네, 탑이죠. 이 제품은 거의 뭐. 다 똑같아요, 보시면. 네, 똑같습니다. 아웃솔도 그렇고, 뭐, 옆 라인, 뭐, 전부 다 뭐,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고. 그렇죠. 뭐, 이게 또 안에 특이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안에 휴어 부분 안쪽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네. 보스턴 셀틱스는 이제 레리 버드가 있었고요. 네. 마이클 조던이 데뷔를 하면서 이 조던 1을 신고 보스턴 경기장에서 네. 이거 날짜인가 봐. 득점을 했죠. 4월 20일, 에어플 20, 4월 20일, 1986년 63포인트! 69포인트가 아니네. 아, 이 경기에서는 63득점. 아, 63득점. 예. 아. 그럼 여기도 써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9득점을 이제 최고로 했고 당시에는 63득점을 했죠. 아, 4월 20일. 사람이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지 않나요? 혼자 득점하기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농구를 혼자 다 한 거 아니야. 나머지 4명은 뭐 한 거야? 네. 나머지 4명은 거들기만 한 건가? 패스만 했겠죠. 계속 패스만. 가격대가 또. 29만 9천 원으로 패키지 구성 가격. 29만 9천 원.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만. 네. 발매가 자체는. 네. 이것도 소량 나왔나요? 소량이 나와서 이제 동대문의 농구샵 매장에서 2박 3일 캠핑 했죠. 솔저님도? 네, 저도 그 당시 있었어요. 그때 혹시 유부남이었나요? 아니죠. 아, 그때 총각이었을 때요?
유람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 거래가가 어느 정도? 지금은 워낙 원 브랜드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 패키지 가격이 거의 한 두 배, 1.5에서 두 배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네, 않았네요. 보시면 돼요. 초창기 한 2010년, 11년도까지는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레트로가 계속 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리게 되니까. 에어조던 원은 우리가 또 힙합 솔저님 덕분에 많이 봤습니다만 부스터 칼라는 또 처음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